fell in lust to your roar. Shot me dead, I was lost and said to the voices in my head. 7월의 순수전기차 볼트 EV 첫 파생 모델 볼트 EV가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신차 마케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볼트 EV는 완전 충전 시 최대 402km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고 기존 볼트 EV보다 넉넉한 차체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볼트 EV는 지난주 환경부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완료했다. 지난해 2월 글로벌 공개된 해당 모델은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306mm, 1,770mm, 1,616mm의 휠베이스 2,675mm로 볼트 EV보다 여유로운 공간감이 특징이다. 실내는 8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버튼 타입 변속기, 10.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등 편의 사양이 보다 풍부해졌다. 또한 외부 디자인 역시 볼트 EV와 차별화된 램프 및 범퍼 적용으로 신선한 모습을 전달한다. 볼트 EV 특징 중 하나는 북미 사양의 경우 GM의 자율주행 기능인 슈퍼크루즈가 탑재된 것이다. 해당 기능은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고정 및 라이다 지도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운전대에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가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다. 볼트 EV에는 65kWh 배터리와 단일 모터가 탑재되어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6.7kgm을 발휘한다.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402km 수준으로 여기에 회생 제동 시스템을 최대화하는 한 페달 주행을 통해 주행 가능 거리를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볼트 EV 판매 가격은 기본 트림이 $33,995, 한화 약 $3,900만원으로 책정됐다.